구 의원들이 이렇게 비위를 저지르는 동안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위를 알고도 모른 척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구청은 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단을 제공받고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북구청의 실과들이 서로 돌아가며 계약을 알선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도 북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구 의원 가족의 사업체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서구는 2018년 7월이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감사하는 구의 눈치를 보고 구 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정당의 정치인이다 보니 집행부가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우리 식구, 제 식구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좀 강하게. 구 의원들의 이딴 비위에 자치구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입니다.